안녕하세요. 복싱데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싱데브리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네, 스파링 영상입니다. 전에 TAP 복싱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잠시 소개되었던 적은 있는데 풀 스파링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선수 소개 시작합니다. 김현규 선수와 이준경 선수 간의 6라운드 스파링이 되겠습니다. 김현규 선수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복싱의 중량급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이고요. 이준경 선수 역시 우리나라 프로복싱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이지요. 아마추어 복싱과 프로복싱을 대표하는 최고의 두 선수가 시합 같은 스파링을 하였는데요. 두 선수의 체급 차이는 많이 나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스피드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스파링이었어요. 자, 그럼 먼저 두 선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김현규 선수는 1992년생이고요. 이준경 선수는 1988년생입니다. 네. 원숭이띠와 용띠의 대결이 되겠네요. 다음은 신장인데요. 김현규 선수는 189cm이고 이준경 선수는 182cm입니다. 7cm 정도의 신장 차이를 보이고요. 두 선수 모두 긴 리치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체중인데요. 김현규 선수는 당시 95kg이라 밝혔었고 이준경 선수는 75kg이었는데 김현규 선수는 당시 105kg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다음은 스파링 시 착용했었던 글러브인데요. 김현규 선수는 25온즈를 그리고 이준경 선수는 14온즈를 착용했었어요. 체중이 훨씬 많이 나가는 부분을 배려한 김현규 선수의 매너가 돋보이는 인상적인 글러브였어요. 다음은 스파링 일시. 이 스파링은 2018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스파링인데요. 당시 이준경 선수는 2019년 1월 19일 KBS 아레나홀에서 예정된 OPBF 슈퍼웰터급 챔피언 결정전 어나힐레이션 02를 준비 중이었고요. 김현규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위해 훈련에 돌입하려던 참이었어요. 이후 이준경 선수는 OPBF 챔피언이 되었고요. 김현규 선수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는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번 스파링 영상의 관전 포인트는 두 선수 모두가 가드가 없는 스타일이고 김현규 선수는 오소독스 오른손잡이, 이준경 선수는 사우스포 왼손잡이로 반대 손잡이 선수들 간의 스파링이라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 당시 두 선수가 착용하였던 헤드밴드인데요. 김현규 선수는 아디다스를, 이준경 선수는 나이키를 선호하고 있었던 터라 두 선수의 이마 위에 크게 보이던 아디다스와 나이키 브랜드 마크가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스파링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게요. 라운드 1.
라운드 4, 네 번째.
움직여봐, 좌우로 움직여봐. 다치지 않는 게 우선 목표고요. 그다음에 국내 어쨌든 중량급인 무거운 중량급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배우는 게 많은 걸로 열심히 합니다. 시합이 12라운드라 1라운드면은 많이 힘들죠. 적응해야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수전전 잘 되길 기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활약 많이 하면 항상 3라운드씩 해서 힘들겠죠? 아무래도 8라운드를 해본 적이 재미있게 보셨나요? 라운드를 마치는 공소리에도 멈춰지지 않던 두 선수의 승부욕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스파링이었지요. 스파링 시 부상 방지를 위해 헤드기어 착용은 필수인데 간혹 헤드기어를 불편해하는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경우는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대를 두고 스파링 강도면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준경 선수의 강단 있는 힘 조절이 돋보이는 스파링이었어요. 저 복싱 대브리는 앞으로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TAP 선수들의 스파링 및 경기 영상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